안녕하세요. 화성밥상입니다. 봄에는 새싹 나오는 거는 종류별로 한 번씩 다 드시면 좋죠? 오늘은 제가 이거 준비한 게 가죽나물 순인데요. 이걸 제가 된장으로 무침 하는 것보다 두릅튀김처럼 바삭하게 고소하게 튀김 한번 해보겠습니다. 4월부터 5월까지 나오는 가죽나물 서울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데요. 옛날에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뒷밭 그 언저리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손맛이 그립더라고요. 가죽나물 8개, 그러니까 한 200g 될 것 같아요. 이게 대가 굵어가지고 그람수가 나가더라고요. 가죽나물 튀김을 해보겠습니다. 계란 노른자 하나, 튀김가루 3큰술인데 1큰술은 묻혀주고 2큰술은 풀어서 제가 할 거예요. 빵가루 3큰술에 올려서 제가 튀김을 해볼 거예요. 식용유 4큰술. 가죽나물은 아주 연하거든요. 뜨셔서 수분을 빼주세요. 튀김가루 1큰술. 1큰술 반 정도 되겠네요. 씻어서 제가 물 빠짐을 좀 했거든요. 이렇게 묻혀주세요. 저는 오랜만에 이거 먹는 거라서 아주 귀한 재료 같아요. 이렇게 묻혀주세요. 시골 생각, 엄마 손맛 생각하면서 향으로 이렇게 제가 맛있게 튀김을 해보겠습니다. 튀김가루 넣어주세요. 계란 노른자 넣어줍니다. 물 3분의 1컵 부어주세요. 여기에 제가 간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. 여기 튀김가루에는 이미 간이 되어 있거든요. 묽게 튀김 옷 입히기 좋을 정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. 튀김을 하시면서 색이 고우라고 강한 가루 한 꼬집을 넣어주시면 색이 더 예뻐요. 그 영양도 좋거든요. 이렇게 넣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 빵가루를 이렇게 해주세요. 빵가루는 넉넉하면 좋아요. 튀김 옷에 넣어주세요. 저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. 빵가루를 묻혀주세요. 빵가루를 묻혀서 튀김을 하면 더 이렇게 바삭하고 고소하고 맛이 있더라고요. 달구어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. 가죽나물 튀김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소리 날 때까지 앞뒤로 이렇게 튀겨주시면 돼요. 색이 너무 예쁩니다. 살짝만 익어도 되니까 이렇게 놀놀하게 할 때 꺼내주세요. 가죽나물 튀김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. 그래도 한 그릇은 될 것 같아요. 제가 예쁘게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. 바삭바삭하게 위에 살짝 빵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튀겨주시면 입안에서 씹는 소리가 맛이 있습니다. 간단하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안주로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이렇게 튀기면 그 진한 향기가 좀 덜 하더라고요. 화성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. 입안에서 씹는 소리가 바삭바삭합니다. 비 오는 날은 이렇게 튀김이 이렇게 드시고 싶으시죠? 아주 맛이 있습니다.